안녕하세요. MBS 키워드 뉴스의 아나운서 이태현입니다. MBS 키워드 뉴스는 명지대학교의 소식을 키워드로 전해드리는 뉴스입니다. 오늘의 키워드는 축제입니다. 명지대학교는 리플레이라는 이름으로 지난 10월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축제를 진행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3년 만에 개최하는 축제인 만큼 명지대학교의 재학생들과 신입생들은 모두가 하나가 되어 축제를 즐겼습니다. 축제의 열기를 한다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다시 돌아온 명지대학교 축제의 컨셉은 캠핑이었으며 이를 활용한 축제 구성 및 부스가 진행되었습니다.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 총학생회를 포함한 약 20개의 단체 부스가 낮 시간 동안 운영되었고 명지대학교 인문 캠퍼스 총학생회 정지는 학생회관 앞과 운동장 내부 두 곳에서 부스를 진행했습니다. 학생회관 앞 부스에서는 쾌적한 무대 공연 관람을 위해 입장 전 팔찌와 명지대학교 타투 스티커를 배부했고 운동장 내부 휴식존 구령대 부스에서는 학우들의 풍성한 축제를 위해 각종 음료수와 간식거리 종류의 협찬 물품을 증정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학과 학생회와 동아리가 부스를 운영하여 축제의 분위기를 다채롭게 만들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축제를 3년 만에 다시 하게 되면서 명지대학교의 활기를 다시 찾고 축제 현장에서의 학생들 반응 역시도 뜨거웠습니다. 우선 이제 보시다시피 이제 3년 만에 첫 대면 행사를 진행하다 보니까 저희도 많이 서툴기도 하고 이제 이런 거 설치하는 거에 대해서 익숙치가 않아서 조금은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이제 그래도 학우분들께서 이제 재밌게 즐기실 수 있는 축제를 만들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고 네, 많이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재밌게 즐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진짜 제가 18학번 좀 고인물인데 오랜만에 이렇게 축제 진행하니까 약간 1학년 때 약간 느낌도 나기도 하고 애들도 많이 지나다녀가지고 네, 재밌네요. 네. 아, 지금까지 일단 사과대 부스 위주로 저 타로랑 다트랑 그다음에 옆에 있는 펀치기계 한번 하고 왔고요. 다 그냥 내기랑 등수 걸린 거라서 재밌게 하고 온 것 같습니다. 아, 네, 저희는 그 캠핑이라는 그 리플레이 주제에서 캠핑장 속에 있는 미학인 랩실이라는 주제로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약간 이제 크리처들이나 이런 거 하는 이제 미학인 실험실 같은 그런 컨셉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아, 저는 부스 진행팀이긴 했는데 이렇게 지나가다가 사람들 눈 마주치면서 데려올 때 그때가 가장 짜릿한 것 같아요. 축제가 워낙 오랜만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리고 또 제가 부스를 이렇게 직접 운영하는 게 대학교 와서는 처음이라서 되게 설레기도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이처럼 부스 운영을 통해 학생회는 학우들이 서로 친해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어서 뿌듯했다는 의견이 전해지고 학우들은 타 학과들의 부스를 체험하며 신선한 경험을 할 수 있어 만족한다는 의견이 대다수였습니다. 앞으로 남은 대면 활동들 또한 학우들이 배우고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MBS 뉴스 한다원입니다. 네, 부스를 체험하거나 부스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모든 학생들이 행복한 추억을 만드셨길 바랍니다. 네, 두 번째 소식은 가요제입니다. 축제 오후 시간에 명지대학교 학우분들이 직접 노래를 부르는 가요제가 진행되었는데요. 그 가요제 현장을 박연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명지대학교의 축제에서는 우리 학교 학우분들을 대상으로 플레이리스트 가요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플레이리스트 가요제는 우리 학교의 축제 첫째 날인 10월 5일 오후 5시에 개최되었습니다. 예선전 이후 본선인 10월 5일 오후 5시에 본선 진출자의 6명의 학우분들이 나와 무대를 마치고 문자 투표로 1등, 2등, 3등이 결정되었다고 합니다. 본선 진출자인 2학번 철학과 최설랑 학우분을 단독 인터뷰했습니다. 제가 어릴 때부터 노래하는 걸 좋아해서 평소에도 학교 축제에 많이 참여했었는데요. 사실 대학교 축제라서 참여하는 게 많이 망설여지긴 했거든요. 그런데 제가 만약에 가요제를 안 나가고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 가요제 참여하신 분들 보면서 많이 부러울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차라리 일단 참여하고 나서 부끄럽더라도 나중에 후회하자라는 생각으로 일단 자신감 있게 참여했던 것 같습니다. 저 대학교 축제 처음 와보는데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좋은 무대도 많이 봐서 너무 즐거웠어요. 이
1학기 때는 되게 대면 비대면 섞어서 해서 어수선하고 그랬는데 2학기 때는 이렇게 대면도 하고 축제도 하니까 좀 더 학교가 생기는 것 같아서 축제 즐거울 것 같아요. 19년도 때 축제를 한번 했었는데 그때 제가 엄청 인상 깊게 축제를 즐겼었는데 또 이렇게 리플레이 축제가 돌아와서 너무 행복하고 재밌게 즐기고 싶습니다. 저도 이렇게 다시 돌아온 명지대의 축제 가요제에서 명지대학교 학생들은 상금과 상관없이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축제처럼 앞으로의 대면 행사에 많은 학우분들이 참여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MBS 뉴스 박연수 기자였습니다. 네, 명지대학교 학우분들이 직접 축제에 참여하는 걸 보니까 분위기가 더욱더 뜨거워지는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소식은 동아리 공연 및 아티스트 공연입니다. 자세한 내용 김민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번 축제에는 명지인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공연이 개최되었습니다. 축제 1일차에서는 5시 이후부터 시작되는 공연을 보기 위해서 많은 학생들이 오후 3시부터 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공연을 관람하는 여러 학생들이 함께 노래를 부르고 응원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공연 동아리와 학회들이 축제를 위해 오랜 기간 동안 준비하여 축제를 흥미롭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분야, 학과의 구분 없이 많은 학우들이 명지대학교라는 타이틀로 하나 되어 서로를 뜨겁게 응원하고 함께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아, 예. 그 이번 축제에서 지코님과 청아님이 가장 인상이 깊었는데요. 특별히 지코님은 축제의 왕이라고 느껴질 만큼 정말 축제를 정말 뜨겁게 만들어주셨던 것 같고, 그리고 청아님은 저희 고등학교 동창님이어가지고 선배님이어가지고 그래서 되게 더 뜻깊게 반가웠던 것 같습니다. 네. 이처럼 학생 공연 후에는 아티스트 공연이 성황리에 진행되었습니다. 2년 만에 첫 대면 축제이다 보니 우리 학교 학우들도 함께 일명 떼창을 하는 모습과 함께 신나고 열정적이게 축제를 즐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MBS 뉴스 김민정입니다. 네, 신나게 축제를 즐기는 명지대학교 학우분들의 모습을 보니 저도 즐거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번 10월 키워드 뉴스가 여러분들의 행복했던 추억을 기록하는 뉴스가 되길 바라며 오늘의 키워드 뉴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유독 추워진 날씨와 시험 기간까지 겹쳐 건강관리에 힘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MBS 키워드 뉴스 아나운서 이태현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